여러분, 저는 지금 헝가리에 가게 됐고요.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라운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. 들어가서 할게요. 정말 갑작스럽게 헝가리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. 그릇에 노트북을 가져갔는데요.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. 당황하지 않고 전 음식을 먹었습니다. 와인 한 세 잔 정도 마셔 주었고, 아 맞다,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돔 두 병도 샀습니다. 두 병에 한 50만 원이었나 정도 했고요. 헝가리는 서울보다 춥습니다.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곧 비행기를 탑니다. 비행기를 타러 갔습니다. 들어와서 앉았고요. 정말 저는 이날 2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는데, 왜냐하면은 종일 먹었기 때문입니다. 하루 종일 샴페인 먹고, 그 다음에 기내식 먹고, 먹으면서 제가 승무원분께 말씀드렸어요. 아,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 식사는 많이 안 하는데 술은 계속 주세요. 그리고 한 번 주실 때 가득 드세요 라고 해서 되게 재미있었어요. 먹기만 했습니다, 진짜. 그리고 요거는 부라타 샐러드인데, 저는 샐러드만 먹고 나머지는 먹지 않았는데요. 맛이 괜찮았습니다. 빵도 뭐 참깨빵도 나쁘지 않았고, 저거는 토마토 수프인데 굉장히 녹진하니 맛이 있었습니다. 스테이크를 선주문했는데요. 스테이크 굉장히 별로였습니다. 수비 뛰어서 굉장히 부드러웠는데요. 부드러운 게 다였고요. 옆에 있는 메시드 포테이토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저 레드와인은 까쇼인가? 아 뭐였지?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신맛이 강했고 굉장히 별로였습니다. 그래서 한 잔만 먹고 먹지 않았습니다. 식사 다 하고 난 다음에 디저트 겸 모듬 치즈와 과일을 주문으로 했는데요. 샴페인 안주로 먹으려고 주문했습니다. 저 이날 진짜 샴페인 지겹도록 먹었거든요. 약간 승무원분들께 약간 죄송한데, 무튼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니, 저 너무 배불러요. 이미 배부른 상태라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. 영상에는 없지만 야식으로 과자 같은 거를 또 주워 먹었습니다. 그 다음에 구아바 주스도 마셨는데요. 이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마신 거였습니다. 이렇게 구아바 주스로 빈속을 달래주었습니다. 빈속을 달랜 다음에 바로 샴페인을 주문하였고요. 식전 샐러드가 나왔는데요. 식전에 이렇게 샐러드가 나오고 발사믹 소스 이렇게 주문하였습니다. 샐러드는 야채가 굉장히 신선해서 맛이 있었고요. 또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연근도 있죠. 바로 낙지덮밥을 주문했습니다. 이것도 제가 선 주문하였는데요. 솔직히 대한항공 타시면은 그 양식보다는 한식 드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. 여기 라면도 맛있는데 저는 라면은 그냥 안 먹었거든요. 너무 배불러가지고. 그게 조금 지금 한이 되네요. 낙지덮밥도 너무너무 맛있었고요. 소스도 달짝지근하면서 매콤하고요. 저기 있는 낙지 오동통 안이 식감도 좋았습니다. 개인적으로 낙지덮밥 너무 맛있으니까 낙지덮밥 추천드릴게요. 식사를 다 하고 나서는 후식으로 과일을 먹었습니다. 저기 있는 배가 제일 맛있었고요. 제가 배를 먹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배 맛있었고, 과일도 남김없이 모두 마셨습니다. 그리고 커피를 주문했는데 이거 두 잔째 마시는 거거든요. 심지어 처음에 되게 작은 잔에 주시는데 저 큰 잔에 주실 수 있나요? 해서 샴페인 잔에 주문을 했습니다.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. 저의 먹방은 이렇게 끝이 났답니다, 여러분.